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오늘 그 비자 신체 검사 받으려고 왔어요. 우룰룰루 우리 뷰에요. 뭐 엄청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우리 집 뷰입니다. 아, 추워. 지금 우리 집 너무 추워. 지금이 한 12도? 기차 지나간다, 기차. 툭툭툭. TV도 있어요. 우리 집 TV도 있어요. 그래도 여기 이 집이 좀 많이 좋은 점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. 잡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저 오늘 이제 지금 이력서를 다 썼어요. 한국에서 있었던 익스피리언스랑 캐나다에 있었던 익스피리언스랑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한 업종별로라고 해야 되나? 업종별로 한 두 개, 세 개 정도 이력서를 썼어요. 카페 이런 데 일했던 이력서,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쓴 이력서 위주로 하나, 패션으로 관련된 이력서 두 개 썼어요. 그래서 총 세 개를 썼어요. 내일은 정말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내고 다니려고요. 온 지 이틀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드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속도 굉장히 아프고 요즘에 아프면 안 되는데 나 보험도 안 들고 왔는데 날도 추워서 몸도 계속 으슬으슬하고 그러는 게 살짝 불안하네요. 이렇게 문둥문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이 이력서가 맞을 것 같은 분야에 맞게 돌리고 왔어요. 근데 막 몇 군데는 온라인 지원으로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몇 이미 다 하이어링해서 안 되고 Day 3. 아레스에이를 따러 갑니다. 아침 8시. 혹시 현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술을 팔 수 있는 자격증인 RSA를 술을 팔 수 있는 자격증인 RSA를 미리 따러 가고 있어요. 호주에서 처음으로 생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본 건 또 처음이네요. 접구하기 힘들다.
저는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야라강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. 저희 집 앞에 강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면 엄청 고급진 레스토랑들이 새가 오고 있어. 고급진 레스토랑들이 쭈루룩 있어요. 제 뒤로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.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서버로 웨이트레스로 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런치가 너무 바쁘니까 디너와 런치 사이 브레이크 타임 때 가가지고 이력서를 넣어야겠다 하고 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. 아이고. 멜버른은 어제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됐어요. 그래서 한 시간이 이제 땡겨져가지고 지금은 오후 5시인데도 엄청 밝아요. 점점 해가 길어지겠죠? 오늘은 30도 가까이 되네요. 드디어 멜번도 살짝은 따뜻해졌습니다. 아직 멀었어. 전 조금 더 더웠으면 좋겠어요. 완전 나시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. 방금 어떤 레스토랑 하나에다가 레즈메를 넣었거든요? 너무 고급진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막 녹음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녹음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. 제가 너무 살짝 떨려가지고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레스토랑이에요.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나오신 어떤 직원분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그 레스토랑 문이 닫혀있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나 잡고 하러 다니고 있다. 근데 너네 혹시 일자리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너무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이력서 읽으면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했고 뭐 무슨 음식 팔았고 무슨 다이닝이었는지 막 어느 정도 퀄리티였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시고 너무 당황했어요. 그렇지만 차분하게 차분하지 않게 풀타임을 원하냐 파트타임을 원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풀타임을 원하는데 파트타임 잡도 상관없다 뭐 진짜 상관없다 뭐든 달라. 다음 레스토랑을 지금 물색 중인데 이게 한번 이력서를 주고 나면 저렇게 좀 큰 데는 주고 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여기 좀 앉아갖고 쉬어야 돼요.